층층이 꽃을 피운다 해서 층꽃나무입니다. 잘라서 아래에서 가지가 많이 나오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세종식물원입니다. 저는 층꽃나무,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커서, 그리고 따뜻한 지역은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층꽃나무라고 불리는데, 층층나무하고는 또 다른 나무예요. 층층이 꽃을 피운다 해서 층꽃나무입니다. 이 아이도 지금 층층이 지금 꽃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작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나 봐요. 나무가 되어버렸어요, 정말. 그래서 저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,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날 경우는 이렇게 나무처럼 크게 되는데, 나무처럼 크면 단점이 위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돼요. 이 아이는 좀 작게 꽃을 화려하게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. 그럴 경우는 봄에 잘라서 아래에서 가지가 많이 나오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 아이는 지금 저도 상상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스탠다드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따뜻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저는 당연히 지상부가 죽고 밑에서 올라올 걸 생각했어요.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다 그렇게 자랐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나무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맹활약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잘라서 다시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크게 키우지 않고 밑에서 가지가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게끔 하신 게 좋은데, 저희가 층꽃나무들이 7가지 이상인데 지금 이 아이는 유난히 강하다고 합니다. 월동이 돼서 그 꽃을 피워준다고 그러는데, 다른 나무들과 달리 유난히 강한 층꽃나무고요. 이 아이는 뭐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지상부는 죽고 지하부에서 다시 아마 싹이 올라올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정말 신기해요.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. 꽃을 피우고 벌들도 좋아해요. 그래서 가정집에서 한번 이렇게 꽃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좀 특이한 식물이죠.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웁니다.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게 한 번에 다 피우는 게 아니에요. 윗부분 피우고 점점점 내려가면서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 또 꽃을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가을까지 갑니다. 어느 곳에서도 다 잘 자라는, 오히려 척박한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걸 더 좋아합니다. 습이 많은 자리에서는 월동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척박한 자리에 심으시는 걸 권장하고요.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.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면서 삽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봄에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전질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키를 낮춰서 다관형으로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키를 낮춰서 전지를 한다면 이 싹이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는데, 꽃이 피우고 꽃이 질 때 또 전지를 해주셔도 돼요. 새로 나온 가지에서도 또 꽃을 피웁니다. 그래서 전지를 초반에 많이 해서 다목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더욱 많은 꽃들이 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는 전지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꽃을 볼 수 있느냐 적은 꽃을 보느냐, 예, 그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도 좋아하지만 과습은 싫어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과습한 자리는 월동력이 약해져요. 잔뿌리가 썼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면서 척박한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오히려 월동력이 더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과습한 자리가 아닌 좀 습이 적은 촉촉한 정도가 좋겠죠. 그런 자리에서 잘 큽니다.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어렸을 때 빨리 키워서 여름부터 많은 꽃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여름부터 겨울 되기 전까지는 비료를 주지 마시고요. 겨울부터 낙엽이 진 후에 싹이 나오기 전까지 비료를 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잘 자라요. 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자리에다가 정원에 식재했을 때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